쓰는 여성에게 그래 그럼 당신하고 밥을 먹읍시다. 그러면 그게 여자를 꼬시는 거랍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아침 7시 반 어김없이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이번 주에 근무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3.1절 연휴죠. 네, 연휴지만 저희가 항상 3.1절의 의미를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3.1절이 어떤 날인지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우리가 지금처럼 풍요롭게 살고 있게 해주신 저희 순국선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또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포장, 포장의 비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외모. 외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외모,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장입니다. 포장. 영업사원이 영업을 하러 가요.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가면은 왠지 신뢰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를 믿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보지 않는 이상 외모를 보고 거기에 대한 임팩트를 받게 됩니다. 그냥 깔끔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왠지 호감이 가기 때문에 네,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뭔가 외모가 깔끔하지 못하고 그냥 머리도 부시시하고 얼굴도 좀 이렇게 해서 그래 갔어요. 옷도 그냥 대충 뭐 추리닝 입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영업하는 사람이 저렇게 오지?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 맞는 얘기를 해도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별로 호감이 가지 않고 그 사람이 주는 정보에 신뢰성이 없게 됩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전문가가 자기의 의견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TV 방송국에서 모신 거예요. 모셔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지금 국민들이 당신에게 열광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했는데 아, 이 사람이 추리닝을 입고 살도 많이 찐 상태에서 머리도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처음 봤잖아요, 그 사람. 근데 신뢰성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전문적인 사람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쫙 떨어지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직접 촬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음성을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는 이미지는 그런 뭔가 전문적인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내비치면서 눈에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말은 직접 그 사람이 하면서 그렇게 방송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을 것이다. 네, 그게 이제 마케팅의 한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대한 포장, 외모, 항상 영업하는 사람은 깔끔하게. 번외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옛날에 그 김제동 씨가 토크쇼에서 한번 나왔는데 여자 꼬시는 방법에 대해서 30분간 얘기를 했어요. 여자를 꼬시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자기가 방송하면서 작가를 꼬실 수 있었던 그 이유, 방법에 대해서 30분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때마침 그 작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MC가 맞냐? 그때 김제동 씨가 30분간 그렇게 해서 꼬임에 넘어갔냐 했더니 그 작가가 아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바다가 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해니 아시죠? 다니엘 해니. 네. 다니엘 해니가 여자 꼬시는 방법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여자를 꼬시냐 했더니 다니엘 해니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여자들이 자기한테 밥을 먹자고 그런답니다. 그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그래 그럼 당신하고 밥을 먹읍시다. 그러면 그게 여자를 꼬시는 거랍니다. 우리가 너무 작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부럽기도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네, 이 외모를 최대한 그래도 깔끔하게 다니엘 애니가 아닌 이상은 깔끔하게 해서 최대의 성과를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것도 미국 사례인데요. 미국 시리얼을 보면은 이제 엄마랑 아이가 손잡고 이제 갑니다. 그럼 아이가 시리얼 중에서 장난감이 붙어있는 화려한 문구에 그런 시리얼을 딱 잡아요. 난 이걸 사겠다,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근데 엄마는 그 옆에 있는 곡물 그런 이미지가 돼 있는 그런 시리얼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먹어야지 건강하다. 너가 잡은 거는 달기만 하고 몸에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잡는 그런 것보다 엄마가 잡는 그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되어 있는 시리얼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아이는 그 장난감이 있는 장난감이 갖고 싶고 그 이미지 슈퍼 히어로가 있는 그게 좋아서 시리얼을 잡았고 엄마는 곡물의 이미지 친환경 이미지가 좋아서 시리얼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그 이미지가 저거는 분명히 애들 불량식품 같은 안 좋은 것일 것이다. 내가 잡은 이거는 친환경이니까 몸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분을 보니까 애가 잡은 게 더 몸에 좋은 거예요. 애가 잡은 게 달긴 하지만 지방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잡은 거는 달지는 않지만 지방 함유량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분표를 보고 디테일하게 고른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내비쳐진 그 이미지, 이미지만 보고 엄마는 그거를 선택해서 맛없는 시리얼을 아이랑 계속 먹었던 거예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아이가 선택했던 슈퍼히어로의 장난감까지 주는 네, 그 시리얼이 더 좋았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곡물을 이미지했던 그 시리얼 회사는 이 구매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엄마란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건강한 시리얼을 먹일 수 있게 이미지를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들도 알겠죠. 슈퍼히어로 그게 자기네 거보다는 지방 함유량이 적다는 걸. 하지만 포장을 해서 큰 성과를 냈던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많이 이슈도 됐고 과자랑 햄버거 보면 포장은 기가 막히게 이미지가 돼 있잖아요. 과자도 기가 막히게 많이 돼 있고 박스도 큰데 막상 뜯어보면 과자는 거기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있죠. 네, 그게 질소 포장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 햄버거도 보면은 이미지는 이렇게 두툼한데 막상 나오는 햄버거를 보면 그 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와 실제 나오는 햄버거를 비교한 그런 많은 영상들도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블로그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은 신기하게 포장보다 내용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대포장이잖아요. 그 이미지보다 작게 나오고 미국은 과소포장인 것 같아요. 이미지보다 실제 나오는 게 더 커요. 극장 가서 보면 팝콘도 이미지상으로도 양이 많은데 막상 나오는 것도 더 커요. 그 다음 햄버거도 크게 나와 있는데 진짜 나오는 게 그만한 사이즈거나 아니면 더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과자도 정말 많았어요, 양이. 그래서 미국은 그런 법이 있는지 이미지랑 실제 나오는 거랑 거의 유사하거나 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포장이 얼마나 우리를 현혹시키고 구매를 하게 이끌어내는지. 네, 그래서 과자나 햄버거 그런 이미지 포장만 봐도 딱 사고 싶게 이렇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포장의 중요성, 마케팅 비밀, 포장이 왜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뭐였죠? 외모. 내가 영업사원이면 사람을 만났을 때 외모를 단정하게 해라.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내가 전달하는 전달력이 힘을 받게 된다. 네, 두 번째, 미국 시리얼 사례를 들었죠. 시리얼에 나와 있는 그런 이미지, 슈퍼히어로와 친환경 이미지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이미지만 보고 내용은 안 보고 친환경 이미지 있는 게 몸에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슈퍼히어로가 몸에는 더 좋은 거였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과자나 햄버거 이미지. 네, 이미지를 통해서 실제는 그거보다 작지만 많은 판매량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과대 광고지만 마케팅 효과를 봤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연휴니까 오늘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